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파소도 블레강 길바닥 출신 이기면. 주 장르는 없습니다. 음악에 제 춤을 맞췄죠. 스테이지는 좋아하는 거니까. 야, 날이 많이 덥네. 날이 많이 덥고 꽃이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라틴하고 있는 까를롬. 야, 얼마 만인가 중부 떠나가지고 뭐 을지로 냄새만 맡다가 풀 냄새 맡을까? 즐겁습니다. 야외 레슨인데 이게 양평이에요, 양평. 도시 누님들은 감아치려고만 하지 이 순수함이란 게 없어서 오늘은 순수함의 몸짓을 한번. 우리 복녀 누님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뭐 사는 게 지루하달까, 뭐 추앙하고 싶다, 뭐 그런 얘기 하길래 추앙보다는 추망이 낫지 않겠나 해서 오늘 한번 맑은 공기 마시면서 까를로의 순수함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. 좋다. 개가 짖고 닭이 울고 까를로는 스텝을 밟고. 나의 진실된 마음이 복녀 누님에게 다가가게. 댄스 교습 중이니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마시오. 야, 이것도 복녀 누님이 또 날 추방하네. 어쩌나 약간 그게 좀 걱정이 있나. 아직 다윗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, 요셉의 총명함을. 저 자식이 왜 여기 있어? 엄마 아니 누님 앞에서 원, 투, 차차차, 쓰리. 어디서 쌈마이 냄새가 난다 했더니. 아니 야, 레노 뭐 하는 거야 여기서? 우리 잠깐만. 에이 누님, 아니 레슨 따블로 잡고 어떻게 내가 양평까지 왔는데. 어?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홍여 누님, 아니 오늘 스텝 나라만 밟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? 아니 뭐 나를 추앙하고 싶다든 뭐 이런 식이면 이거 잠깐 봐봐. 추앙이 아니고 추... 누님 잠시만요. 야, 상도덕이 있지 이 사람아. 내가 먼저 상도덕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디서. 누님 앞에서 크게 얘기하지 마. 잘 안 들리시니까 빨리 다 내려가세요. 아유, 야, 야, 야라고 하지 마세요. 배운 사람들끼리. 전단지 보고 왔지 너. 전단지 아니나 복녀 누님이랑 크로크 그런 사이인 거 몰라 이 사람아? 내가 복녀 누님이랑 안지가 지금 서울 계실 때부터 알았어. 나 서울에서 나 반지 껴주시던 분이야. 내려와 이씨. 누나, 아니 누님 보청기 잠깐 꺼요. 누님 기다려 오늘. 야, 이 어디 내 카이를 잡고. 사람이 이거 테스트 스타라냐? 어이! 난 더 잘 추는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! 배은이 망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. 예전에 길바닥에서 그냥 춤추던 놈 데리고 와가지고 옷 입혀주고 매겨주고 누님 소개해주고 건수 잡아주고. 야, 이제는 그냥 아주 제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. 야, 뭐 상도덕 상도덕 얘기하지만 못 배워서 그래요. 못 배워서. 우리 댄스판에도 격식도 있고 예의도 있고 배운 게 몸에 드러나는 법인데 경박하잖아요. 우리 바닥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뭐 콜라텍에서 주워 본 걸로 그냥 대충 스텝이나 맞추는 거지. 1대1 대결을 시작한다.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. 그냥 스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동료 누님이 1대1 대결이라고 하긴 했는데 1대1이라고 하기엔 레노는 무릎이 너무 녹슬지 않았나. 이
유효기간이 제가 봤을 때 레논 이 자식은 올해가 마지막 레슨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무릎 1대1 대결에서 파쇄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된다. 5, 4, 3, 2, 1. 아니 그 자식이 여기 있다는 거 자체가 내가 격이 떨어져서 난 집에 가고 싶어. 소도둑 같은 놈이라는 말이 있어요. 제가 까를로를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소도둑 놈 같다. 이게 무슨 스텝을 밟는 건지. 아우 진절머리 납니다. 근데 사실 이제 봉녀 누님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내가 그냥 참고. 그냥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. 아 그냥 꼴 보기 싫어. 예.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봉녀 누님의 마음에 저는 즐거울 락을 선물하고 우리 까를로는 락 참겼네요. 뭐 아쉬운 건 뭐 아쉬운 건데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영상으로 보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죠. 아 기분이 안 좋습니다. 보스! 렉시! 아이씨 무슨 버스가 3시에 끊겨 이씨 에이씨